인숙이 사면 돼요, 안 돼요? 그 마음이 인숙. 문제는 다들 예. 소원이신 정성, 것 같아요. 이불 속에서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는 만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.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안 돼요. 분위기가. 환경이 안 돼요. 예, 맞아요. 하다 잠들죠. 바로 그런 거예요. 돼지고기를 먹어도 먹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. 하면 먹어도 되는데 아이고 뭐 돼지고기 먹던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맞아요.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네.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.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사랑이야. 사랑이면 법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간단해. 자꾸만 어기니까 법이 없는 걸 어기니까 어기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을 또 만들잖아 새롭게. 네. 옛날에는 뭐 과속이 어디 있어요? 자동차 없을 때는 이런 거나 똑같아.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야. 형식에 상관이 없어요. 아멘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? 금식기도 하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잖아요. 네.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럽니까? 왜 막 기도원 가고 그래요? 집에서는 안 되거든. 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좀 더 먹는 것까지 절제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냐? 안 되죠. 안 되냐? 안 되니까 아는 거요. 네. 되면 금식기도 먹으면서 금식기도 하는 만큼 하면 되는. 그렇지.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형식을 뛰어넘을 만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아주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자유롭게 쉬는 형식을 뛰어넘어도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요. 이게 해답이에요. 이해가 됐어요? 예.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려운 문제고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예. 사실. 자,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. 아무렇게나 막 그 형식이 이렇게 얽매여서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, 자, 외식이라는 말 들어봤죠? 네. 외식은 수학공식으로 딱 나와요. 외식 뭐냐? 말 빼기 행동이야. 말은 한 열 했는데 행동은 다섯 밖에 안 했어. 그러면 다섯은 외식이 아주 간단합니다. 공식이 외식은. 근데 이제 뭐예요? 이 얘기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릇을 담아야 돼. 자, 그러면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종쟁이라는 거 있죠. 종쟁이 조그만 그릇 간장 같은 거 담는 거. 종지. 종지인가? 예. 자, 그러면. 예. 구정물통이라는 거 같죠, 돼지. 네. 자, 그럼 구정물통에다가 보석을 담아요, 안 담아요? 안 담죠. 안 담죠. 네. 용도에 따라서 반지 같은 것은 뭐요? 보석함. 아주, 보석함이다. 네. 이 얘기인 거예요. 그릇. 왜?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생활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주일 대배는 주일 대배에 맞는 형식을 취해야 돼. 주일 대배를 야외배식으로 하면 되겠어, 형식은? 안 되죠. 그러니까 그걸 넘쳐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에 따라서 그 중요한 만큼의 형식을 취해야지 형식을 너무 안 취해버리면 주일 대배인데 형식을 너무 안 취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응? 고무신 짝 이렇게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추대령 바람을 드릴 수 없잖아요. 그건 야외배 때인데 또 넥타이 매고 막 할 수도 없잖아요. 그쵸. 이 얘기예요.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만큼 형식에 해야지 응? 내용은 요만한데 형식은 뭐 야외배 드리는데 뭐 넥타이 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. 그 정도 자유를 우리가 그 형식에 맞춰서 네. 자유롭게 네.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지 아유. 무조건 막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. 네. 저도 이해가 심하게 되셨죠? 오해할 뻔했어요. 네. 아니요. 오해할 뻔했죠.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. 네. 자, 이해가 되셨습니다. 네. 다행입니다.